다 어렵다는 요즘 호실적 예고에 표정 관리 중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라면 3사죠. 농심 올 3분기 영업이익 작년보다 80% 이상 늘어난 49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뚜기와 삼양식품도 수백억 원대 영업이익 예상됩니다. 이들 회사들 지난 7월에 가격이나 결정했죠. 정부 국제밀 가격 떨어졌으니 가격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고 라면 회사들 밀가루 값이 떨어지지 않았다며 당장 가격 내릴 수 없다고 버틴 바 있습니다. 상황이 험악해지면서 라면 회사들 가격 내렸는데 주력 상품은 제외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격 인하는 라면 회사들 실적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은 듯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면 회사들 몸 바짝 낮추고 있죠. 가격 인하 결국 생색만 냈구나. 더 가격 낮출 수 있었다는 반증 아니냐는 비난받기 딱 좋기 때문입니다. 라면 회사들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